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네, 라이노와 함께하는 다크소울3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네, 아까 그 제를 얻었는데 그걸 안 줬죠? 아, 제를 건네준다. 동방인의 제를 건네준다. Passing fine ash thou hast given. Let this ash bestow nourishment. I only hope these new wares content. 자, 어떤 물건이 나왔나? 감추어진 축복. 녹색 풀. 화염병. 대변 황금 송진. 황금 송진이 이게 되게 좋은 거죠. 칠색서. 결투의 부적. 불사자 사냥꾼의 부적. 흰 납석. 큰 쇠기석 파편은 이제 파네요. 그냥 쇠기석 파편이랑 큰 쇠기석 파편은 이제 팝니다. 이거 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신앙이 있어서 나 응급치료 쓸 수 있네. 마법도 나 쓸 수 있구나. 탈리스만, 할버드, 컴포지드 보 뭐 좋은 거 파시나? 다 그냥 고만고만. 동방의 총의 투구, 총의 안긴가 보. 총의 시리즈, 동방 시리즈. 아, 동방의 투구, 동방의 갑옷. 어허, 이런 걸 또 판다 이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동방 시리즈. 네, 여러분, 그리고 전에 봤던 거기에, 제가 안 간 곳이 있다고 해요. 자, 안 간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뭐 투명한 다리가 있대요. 자, 갑니다. 아이고, 무거워. 달릴 수 있는 게 어디야? 요걸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요.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레버? 네, 레버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단 앞으로 가볼게요. 네, NPC는 나중에 만나죠 뭐. 자, 노르론도. 보시오, 이것이 바로 대방패? 대방패의 안정성이다. 아우, 아우, 부르기 성능이 좋지가 않아. 아, 엄청 아프게 때린다.
아. 와, 세다. 와. 시작부터 이렇게 세서야. 어, 이 방패에 익숙해지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그동안 가벼운 방패만 쓰다가. 근데 여기 문은 안 열리겠지? 열 수 있어! 아, 아. 그럴 리가 없지. 열 수 있으면 좋지. 힘을 다한 전세 거대한 수. 일단은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뭐지? 비밀만 있으면? 야, 와, 저게 우리가 여기 다 왔던 곳일 것 같은데. 저기가 아마 팔란의 성체, 팔란의 늑대 아래가 차가운 골짜기 이루시름 맞는 것 같고요. 저 위에 있는 데가 아마 늑대랑 그거 했던 곳인 것 같고. 아닌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는 네, 우리가 넘어온 곳이 보이네요. 다리도 있고. 이게 투명 다리인지 확인해 보라는데. 죽을 것 같아요. 자. 무슨 투명 다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낚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템이다. 어? 이거 뭐지? 아. 1편에 친구가 죽어있나보네. 견딜 수가 없어. 아, 그리워. 네, 아마 이게 1편에서 잡은 친구이지 않을까. 1편에 등장했던 NPC이지 않을까. 제가 1편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다들 막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 별다른 음악도 없고요. 이거 마법 쓴다. 아, 귀찮아. 월광 화살? 마법을 대체 몇 방을 쏘는 거야? 몇 방을 왜 살아나? 왜 살아나? 뭐야, 니들 살아나냐? 니가 대장인가?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방어력이 세? 저 앞은 뭐지?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아, 귀찮다 되게. 어, 뭐냐? 잠깐만, 저기 뭐가 있다.
너 뭐니? 어, 뭐야, 뭐. 어어. 어, 저주? 아, 한 방에 죽었어! 아, 저주. 저주로 가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보스방이 나왔고요. 아, 근데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이벤트가 그 뭐지? 앞부분에서 그 어떤 성기사 하나를 잡아야 되는 이벤트인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스를 잡으면 애가 죽는다 그러는데 아마 제가 앞부분에 놓친 게 있어서 어차피 발동이 안 될 겁니다. 얘네한테 그거 쓰면 안 되죠. 아, 죽었다. 아, 죽었어. 2대1이다. 얘네만 잘 상대하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보스가 있으니까 일단 보스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패가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방패가 더 좋은 방패라서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아니면 체력을 높이든지. 자, 일단 하나를 부르고. 엄청 멀리 오네. 당했다. 먹으면 안 되는데. 별건 아니야. 생각처럼 강하진 않아. 어! 와! 아, 얘는 검이구나. 아까 걔는 창이었고 얘는 검이었어요. 좋았어. 제가 여러분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네, 많이 좀 안 좋은 상태라서 또 좀 당황스럽네요. 자, 방패를 일단 좀 바꿀게요. 네, 아직은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방패라서 뭐, 평소에 사용하던 네, 로스릭 기사의 방패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지. 이거거든요. 자, 저 친구 내려오고요. 이 가벼움, 날렵함. 이거거든요. 그렇지. 피해지거든요. 어, 패턴 이상해. 아, 그래도 안 되네. 아, 뒤쪽에 자꾸 저 다른 녀석 내려오는 소리에 마음이 급해져요. 컨디션.
왜 얘네 패턴이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질까? 아까는 쉽게 이겼는데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진지하게 싸우질 않나봐요. 좀 뭐지? 침착하게 집중력 있게 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집중력을 가지고 싸워주면 금방 할텐데. 아, 한놈 또 내려온다. 아, 2대1이면 안되는데. 그래,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차근차근 싸우면. 자, 쟤는 검이야, 검. 범이야, 조심해야 돼. 이것까지 맞고. 아, 뭐야. 아, 이 아래 저 은기사의 각반 세기석파편 저 창이. 와, 아, 저 창이 나를 신경 쓰게 만들었어. 아무튼 설리번보다는 훨씬 강한 친구들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설리번에선 이렇게 안 죽었어요. 버방 설리번보다 강력한 기사 둘. 사실 얘네가 보스라고 합니다. 아, 근데 얘네도 그 전에 만났던 그 괴수 둘보다는 약해요. 괴수 둘은 아예 답이 안 나왔었거든요. 걸렸다. 자, 이제 창병은 확실히 패턴을 알았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너만 극복하면 돼, 나는. 세 번 내려줄게. 휘두르기. 어, 연타가 없어? 찌르기. 와, 스태미너가 다 달아버리네. 틈을 봐서 때려야겠다. 아! 저거 따라잡는 거 진짜. 추격 성능이. 아, 와, 야, 이 치사한 놈들. 와. 자, 아무튼 저 두 녀석 말고는 적은 없는데 아까 오른쪽을 안 봤어요. 그래서 오른쪽도 한번 안 보길 잘했네요 아까. 자, 제 눈이 빨간데요? 눈 빨간 기사는 더 센 녀석이거든요. 걔가 가만히 앉아 있고 돌아다니네. 어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남자답게 싸우자. 그래, 남자답게. 야, 붙자. 아냐, 아냐, 아냐. 진정해. 걸렸다. 그 패턴 아까 봤지요. 진정해, 진정해,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흥분에 가라앉혀요. 아프긴 아프네. 별것도 아닌 게. 아, 이겼어. 좋아. 아이템. 템이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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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템이 왔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아까 그 거미 괴물만 어떻게 잡으면 되는 겁니까? 이 문은 뭐야? 열릴 리가 없는 문이고. 자, 돌아갑시다. 여기도 길은 없으니까. 크리버. 다다다다다. 근데 보스랑 싸우고 싶으면 여기를 무시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거미 친구는 꼭 뭐지 이거? 위? 위? 위가 뭐? 아하. 아. 음흠. 그렇군. 거미가 저 매달려 있다가 기습해서 우리 놀래켜서 죽이는 그런 거구나. 그럼 거미를 잡지 말고 보스랑 싸워볼까요? 보스가 엄청 센가? 일단 강하겠지? 야, 일단 나 보스랑 한번 싸워볼래. 한번 싸워보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니들 강하니까. 일단 한번 싸워볼래. 엘드리치 신을 먹는 자! 덤벼라! 저런 패턴이 있었네? 저런 패턴이 있었구나. 한방이구나. 세구나. 자, 여러분, 잠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네, 신을 먹는 자 엘드리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뒤쪽으로 돌아. 돌아. 어우, 뭐야? 무섭네. 뭐 어딨어? 저기 있다. 어우, 뭐야? 아, 마법형 보스구나. 마법형 보스. 좋아요. 네, 상대는 마법형 보스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형 보스 갑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먹는 자 엘드리치. 자, 와, 뭐야? 데미지 왜 이래? 와, 바다. 소리. 이런 거 때릴 수 있나? 바다. 어디 갔어? 우와. 아, 얘 패턴이 이상해. 공격을 좀 요상하게 해요. 아, 저거. 잠불 상태.
오오오 라라라 라라라라라 라 잡을 살려줘요. 야야야야야 바다. 워워워워워 별거 없잖아. 아 안돼 살려줘. 살 거야. 죽일 거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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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뛰어. 살았어. 아직 살았어.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됐어. 안 죽었어.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아직 살았다. 아직 살았어. 안 돼! 아직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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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아, 아깝다.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아깝네요. 아, 아깝네요. 아, 센데, 생각보다. 바닥 찍는 것만 잘 피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아, 아깝네. 꼬리도 공격 가능하답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나 뭐야, 이상한 거 있어. 신을 먹는지 알들지. 뭐 하는 거, 뭐야, 이게. 바닥. 피했어. 좋아. 좋아, 패턴이 보여. 자, 이거는 마법 고체. 바닥. 자,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야. 저쪽이다. 자, 구체. 구르기. 이거는 피하기. 피했어. 피했어. 아, 구체. 오, 뭐야? 그런 쏘기도 있었어? 야, 아무튼 떨어지면 안 되겠네. 아. 뭐야, 붙어서 싸우자. 체력은 서로 반반씩 남았다고 보면 돼요. 잠불 상태. 피해! 튀어. 멀리. 벽돼 있으면 안전해. 화살이다. 아, 저거는 답이 없어. 와, 이건 답이 없어요. 방금 나 안 죽었는데. 아, 안 죽었는데 죽었는 줄 알고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 아, 아깝다. 자, 아깝네요. 일단은 무서워도 붙어야 돼. 마법이 일단 너무 아프고요. 네,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더 달려가 볼게요. 자, 엘드리치 진행합니다. 바닥. 많이 때렸어. 이쪽이야.
안 돼! 안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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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화살! 아. 안 돼!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아, 와, 저 화살은 진짜. 어, 때릴 방법이 없네. 와, 진짜 비법, 아우, 장난 아니네요. 비전법사. 이야, 대단한데요? 야, 타이밍 안 주는데요? 맞는 걸 무시하고 때릴 정도도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엘드리치 이번에 잠불 상태로 왔습니다. 아! 아, 이 화살은! 아, 너무하네요, 진짜. 자, 1페이지부터 받아 대충 알겠어요. 바닥이고 맞습니다. 엘드리치. 잡았다! 우와. 나 손 떨려. 나 손 떨려. 이거 방패를. 갈망한으로 방패로 바꾸면 소울이 늘어난대요. 55,000 소울. 우와. 야, 좀 셌다, 얘네. 얘한테 한 일곱 여덟 번 죽었죠. 와, 어우 떨려. 어이구. 잡긴 잡았네요, 여러분.
아이고 떨려라. 네, 일단은 제사장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 마지막에 패턴이 좀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잠불 상태여서 데미지를 견디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신을 먹는 자 엘드리치를 쓰러뜨렸습니다. 55,000 소울을 얻었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